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.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? 답장 늦어서 미안해요. 오늘 환자가 너무 많았어. 퇴근이 늦어지는 데다 갑자기 비까지 와서 빠르게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 놀랐어. 그리고 왠지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. 그것도 지금 당장 우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얼굴? 그럼 틀렸다면서 왜 그렇게 웃는데? 상처 난 곳을 잠깐 보는 거예요. 의사로서. 하지만 걱정은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. 아파요? 거의 다 했어. 조금만 참아. 한의원에서 쓰는 어린이용 밴드. 자, 환자 어린이, 진료가 무사히 끝났답니다. 울지 않고 잘 참았어요? 왜 그래? 갑자기 왜 울어? 다리만 다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마음이 더 아픈 하루였네. 어쩐지 이상하게 아침부터 걱정이 되더라니.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. 집에 가자. 나쁘지 않은데요. 그러게, 비가 이렇게 거세게 내릴 줄이야. 그래도 곧 멎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은 우산을 써도 다 젖을 것 같으니까. 저기서 잠깐 비가 멎을 때까지. 이 비를 뚫고 갈 용감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테니까. 감기 걸리겠어요. 좀 낫죠? 잘 어울려서요.
내 말이 맞죠? 무슨 일이에요? 울음소리라... 알겠어요. 이건 아기 새인가 봐요. 그리고 다리를 다쳤어. 꽤 위급한 상황이에요. 얼른 집에 가서 응급처치라도 해야겠어요.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잘 포개줘. 사람으로 치면 아기라서 온기가 많이 부족해. 네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더 큰일 났을 거야. 대신 나랑 마트에서 데이트하기야. 하긴 언제까지 아기 새라고 부를 순 없으니. 어디 보자. 무슨 이름이 좋을까? 아, 맞아요. 그런 이야기들 꽤 있죠. 나쁘지 않네요.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. 새복이 앞으로 잘 부탁해요. 새복이 아예 기를 생각? 아, 그럼 케이지를 놓아둘 곳이 애매한데? 나도 한번 적당한 곳 찾아볼게요. 나도 좋네. 최근에 한의원 일이 많아서 너랑 보낼 시간도 없었잖아. 그때 말해준 그 골목길 네가 말해주고 나서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예쁘던데요. 심지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숨은 명소들이던데. 고생 많았어. 빈말 아니라 진심인데. 새복이는 물가치라서 너무 고단백 식사만 먹이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. 저기 있는 과일 사료들도 좀 담죠? 나름대로 어제 치료하면서 공부했죠.
준비는 다 마친 거예요? 날씨가 맑아서 좋네요. 오늘 비는 안 오겠네?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. 아, 잠깐만. 비가... 아니에요. 나무가 꽤 크네요. 세 장 이리 줘볼래요? 자, 세보가. 아쉽지만 이제 네 가족들에게 돌아갈 시간이야. 세보기를 만난 날에도 비가 오고 헤어지는 날에도 비가 오네요. 참 신기해. 고맙긴. 쟤네들 우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 비를 그치게 하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와, 정말이네. 뭔데 그래요? 잘 됐네요. 펑크낸 걸 사과하고 다시 처음부터 촬영을 해준다니. 매일? 난 잘 모르겠는데? 미안. 장난은 그만둘게요. 사실 크게 기대하고 보낸 메일은 아니었어요. 네가 준비했던 것들, 나에게 이야기해준 것들. 특별할 것도 없이 네가 나에게 보여준 것들을 모아서 그 사진가에게 보냈을 뿐이에요. 단지 그것뿐이야. 네 노력이 그의 마음을 바꾼 거야.
오늘 하루도 바빴네. 어? 비가 오네? 아, 내 우산. 아, 깜빡하고 놓고 왔나 보네. 어쩔 수 없지 뭐. 내 복덩이 왔어?